압도적인 팬층을 자랑하는 스포츠카 브랜드가 한국 땅에서 대회를 열고 국내 출시까지 가시권으로 들어와 화제입니다. 깊은 역사는 물론 뛰어난 성능까지 매력적인데 과연 어떤 브랜드고 어떤 차량인지 출시 및 가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브랜드 알핀은 르노의 스포츠카 전문 자회사로 1955년 르노의 딜러이자 레이서이자 엔지니어였던 장 레델레가 창립했습니다. 본인이 우승한 쿠페 대 알프스 대회의 이름을 따 알핀이라는 브랜드명을 지었는데요. 이 알핀의 가장 아이코닉했던 차는 단연 A110으로 1961년 첫 등장에 WRC를 석권하는 등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1973년 알핀이 르노에 인수되면서 단종됐고 1995년엔 브랜드의 명맥도 끊겼었는데 그러던 지난 2017년 알핀 브랜드의 부활과 함께 이 A110도 40년 만에 2세대로 재탄생했었죠. 그런데 최근 이 A110을 포함해 알핀 브랜드가 한국 진출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와 화제가 됐습니다. 국내 대표 레이스 경기인 슈퍼 레이스에 르노 코리아가 알핀 클래스를 신설했으며 이 클래스는 A110S 모델이 단일 차종 경기를 펼치는 경기입니다. 이를 두고 알핀 브랜드의 한국 진출을 염두에 둔 우선 인지도 상승을 노리는 행보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며 과거 알핀의 CEO가 말한 르노코리아 부산 공장에서의 알핀 전기차 생산이 다시금 주목받기 시작했죠. 알핀은 최근 공개된 해치백 A290을 포함해 7종의 전기차 라인업을 구축할 예정인 만큼 한국 생산과 미국 수출이 가시권이고 이런 분위기 속 A110 라인업의 국내 수입까지 기대받고 있습니다. 슈퍼레이스에 등장할 이 A110은 어떤 모델일까요? 첫 번째 특징 디자인입니다. 지난 1세대를 오마주했으며 전장 4180mm, 휠베이스 2420mm의 컴팩트 미드십 스포츠카입니다. 비슷한 성격의 포르쉐 카이멘보다 20cm 정도 짧지만 대신 340kg이나 가벼운 1.1톤이라는 초경량을 자랑하죠. 전면부 디자인은 난해한 프랑스 특유의 맛입니다. 둥근 콧구멍 보조 등을 포함해 4개의 눈이 재미있는데 이 4개의 눈은 앞으로 모든 알핀 차량이 사용할 패밀리룩으로 채택됐습니다. 후드 중앙의 세로 라인 또한 1세대를 오마주해 독창적이고 96리터의 프렁크의 경우 깊이가 얼마 안 돼 많은 짐을 넣기엔 무리가 있겠죠. 측면 역시 재미있는데요. 루프라인의 실루엣만 보면 패스트백 타입으로 트렁크까지 쭉 떨어지지만 후면 유리를 양끝이 휘어진 통짜 유리를 사용했기에 아주 독특한 맛을 내며 마치 포르쉐의 타르가 루프를 보는 것만 같습니다. 캐릭터 라인 역시 1세대를 오마주한 기역자 형태로 깊게 파여 역동감을 내네요. 휠하우스의 꽉 찬 경량 휠은 18인치의 사이즈이며 색이 칠해진 브레이크 캘리퍼가 포인트 역할을 해주는데 트림과 모델마다 다른 컬러가 장착되죠. 후면부에선 100리터가량 작은 트렁크가 예의상 마련됐으며 후면 유리와 하단 덮개를 열면 엔진룸이 드러납니다. 얇은 테일램프엔 X자 그래픽이 역동감을 내며 범퍼 하단엔 뻥 뚫린 단발 배기구 그리고 차체 하산에서부터 쭉 이어진 디퓨저가 눈에 띄네요. 두 번째 실내입니다. 2열담이 생략됐으며 글러브 박스도 없고 컵홀더마저 따로 마련해야 하는 실내이지만 모델에 따라 가죽과 알루미늄 등 고급 소재들이 사용됐고 컴팩트한 D컷 스티어링 휠이 레이싱카의 맛을 내줍니다. 둥근 디지털 클러스터와 7인치 중앙 디스플레이로 나름 구성을 갖췄고 곰 발바닥 같은 버튼식 기어가 채택됐죠. 세 번째 제어입니다. 후륜 구동을 기반으로 기본형과 GT, S, 그리고 R까지 총 4가지 트림으로 구성되는데요. 주력인 S 모델 기준 1.8L 4기통 터보 가솔린 엔진과 7단 변속기로 최대 출력 300마력, 최대 토크는 34.6kgm를 내죠. 이를 통해 제로백은 4.2초를 달성하고 연비는 리터당 평균 14.5km를 달성합니다. 스포츠카 치고는 심심한 출력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44:56의 앞뒤 무게 배분과 저중심 설계, 경량 알루미늄 바디 등으로 운전의 재미를 극한으로 뽑아냈고 공차 중량은 고작 1082kg을 기록했습니다. 비슷한 장르라 볼 수 있는 포르쉐 718과 과거 로터스의 차량들이 운전 재미로서 엄청난 평가를 받는 것을 보면 A110도 어느 정도일지 짐작이 가네요. 특히 A120R 등 트림이 높아져 갈수록 카본 파츠와 퍼포먼스 에어로 파츠 등 이곳저곳에 각종 요소가 붙어가며 점점 알핀의 본질이 드러나는 모습이 재미있죠. 마지막 출시일 및 가격입니다. 얼마 전 내연기관인 에미라를 함께 들여온 현 로터스의 행보처럼 알핀 역시 신형 전기차와 함께 A110을 함께 들여올 것으로 기대받고 있는데요. 슈퍼레이스에서 이제 그 실물을 쉽게 만나볼 수 있겠으며 가격은 프랑스 현지에서 하나 약 7,5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죠.
이 정도 상품성과 가격대라면 알핀이 여러분의 지갑을 열만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샷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